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저희 다 보고 한 번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먼저 이제 가톨릭 관동대 기도 제목입니다. 관동 CMF 지체들,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신입생들이 많이 모였는데 소외받는 지체 없이 모두 많은 사랑 받을 수 있길, 임원진들이 고학년들로 이루어져서 다들 학업으로 지쳐있을 텐데 지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CMF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 우리 강릉 원주대 치대, CMF가 지체 간에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길, CMF 지체들이 학교 생활뿐 아니라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길, 다른 동아리 시간과 겹치지 않게 LGM 예배 시간을 새롭게 잘 정할 수 있기를 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상지대, 한이대랑 우리 간호대 같이 있는데, 신입생들이 아직 많은 게 낯설고 어색하지만 주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왔으니 그 예쁜 마음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대학생활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길, 본이 집행진들의 성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사님과 유승열 선배님, 항상 후배들 사랑해 주시는 많은 선배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각자의 자리에서 나누며 살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명대, 우리 한이대랑 간호대 같이 있는 세명대는 CMF에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잘 적응해서 꾸준히 나올 수 있길, 4월 28일에 세명대 CMF 홈커밍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길,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 그 사랑이 캠퍼스로 흘러넘칠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연대 원주 의대 간호대에서는 캠퍼스 지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세워가길,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고 그 평안 가운데 복음을 나타내는 삶 살 수 있기를,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 주시기. 네, 이렇게 이제 다섯 캠퍼스의 기도 제목을 봤는데 다들 이제 기억하시기 힘드시겠죠. 근데 이제 마음 가는 대로 편하게 저희 각 캠퍼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간단히 갖고, 네, 제가 마친 기도로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입생들과 새로운 지체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저희 공동체에 잘 적응하여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배우고 베푸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각 캠퍼스에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섬김으로 이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 손길들을 이끄시고 축복해 주세요. 저희 강원 지역을 섬기시는 차태철 간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그 가정 안에도 내 주님의 평안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조계영 간사님과 그 가정 간사님의 사역 안에도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후에 진행될 조별 나눔과 선교 보고 받는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알아가는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들을 통해 다섯 캠퍼스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 모두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좀 시간이 지연이 됐는데 그래도 어떻게 딱 3시까지 마쳤네요.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릴게요. 이후 일정에 대해서 광고를 드릴 텐데 저희 이제 3시 20분까지 지금 2시 59분 3시를 향해 가니까 한 2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점심 드셨던 1층 카페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음료랑 간식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유롭게 시간 보내시다가 20분까지 자리로 다시 착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1시간가량 조별 나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프로그램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별 나눔 시간 이후에는 성교 보고와 닿는 모임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조장님들께서는 4시 20분까지는 조별 나눔을 마무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별 나눔은 여기 이제 공간이 많으니까 꼭 이렇게 조별 팻말을 붙여있는 자리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이 공간 이용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별 나눔 후에 성교 보고 다 마친 후에 저희 조별 아우팅 안내입니다. 닿는 모임 이후의 시간은 조별로 진행됩니다. 조별로 나가셔도 되고 저희 이제 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조를 합쳐서 자유롭게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별 식사비는 저희가 조장님들께 카카오톡 송금하기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조별 아우팅 나가셔서 미션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사진을 찍어 오셔야 하는데 그래서 식당에서 한 것, 야외에서 한 것 이렇게 찍어서 디렉터나 뭐 간사님께나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디렉터 팀, 캠대 팀, 양측 팀, 촬영 팀은 교회 뒷정리 후에 식사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의 예시입니다. 이게 4년 전에, 무려 4년 전 사진인데 이렇게 식당에서 또 밖에서 자유로운 포즈로 기발하게 찍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또 다음 열합 수련회가 우리 또 2학기 때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그때 또 좋은 예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발하게 찍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20분까지 휴식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